This is XNTX. We are San Diego and Beijing based multi-channel network.아, 방금 전건 정말로 실화였습니다. 제가 영어를 다른 유튜버님들처럼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편이어서 외국에서 비즈니스 문의가 오면 상당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의외로 비즈니스 문의가 많이 와요. 그때마다 정말로 힘듭니다. 아,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좀할걸 그랬어요. 네. 아무튼 제가 방금 읽은 비즈니스 관련 문서는 중국의 샤오마라는 MCN 회사에서 온 계약서인데요. 중국이 본사인데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세계 공용어니까요. 그렇다면 왜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됐을까요? 단순히 사용 인구가 많아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일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가 아닙니다. 2015년 기준 중국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러면 2위인가? 2위? 아니요, 2위도 아닙니다. 2위는 스페인어입니다. 3위가 영어인데요. 가장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왜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됐을까요? 정말로 단순합니다. 네, 정말로 단순합니다. 영어를 쓰는 국가가 엄청 많아요. 영어를 쓰는 국가는 총 99개국입니다. 엄청 많죠? 예. 반면 중국어는 33개국밖에 되지 않고요. 스페인어는 31개국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 국가가 가장 많은 영어가 세계 공용어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영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자, 역사적으로 봅시다. 항상 역사에는 답이 있거든요. 영어의 원조가 어딜까요? 설마 미국이라고 생각하는 흑우들은 없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미국에는 국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이민자들이 유입되다 보니까 다양한 언어들이 섞여 있어서 그런데요. 아무튼 영어는 미국의 언어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여왕님의 나라 영국의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영국의 언어인 영어가 왜 세계 공용어가 됐나?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식민지를 보유했습니다. 자, 이거는 영국이 침공한 나라를 빨간색으로 색칠한 건데요. 22개국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영국에게 침략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와, 너무 많다, 근데, 이거. 우리나라도 있네요. 네, 우리나라는 거문도 점령 사건이라는 일이 있어서 영국에게 침략을 당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북한은 6.25 전쟁 때 있었고요. 예, 그냥 깡패입니다, 깡패. 예. 그냥 나라가 보이면 그냥 패고 다녔어요. 현재 아프리카 내전이나 중동 분쟁의 원인도 영국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식민지를 많이 보유했는데요. 45개국의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작업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이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작업이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는 그 나라의 정체성이라든가 문화를 보여주는 인간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한국어가 없애려고 이게 안 들이놨잖아. 네, 실패했긴 했지만 조선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언어를 영어로 교묘히 바꾸면서 영어를 쓰는 국가가 점차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다른 열강들은 가만히 있었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18세기 중반에 유럽에서 7년 전쟁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18세기의 세계대전이라고 봐도 무방한 전쟁인데요. 이게 식민지 쟁탈전의 일부입니다. 프로이센이라는 나라와 영국이 동맹하고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가 동맹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반면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또 전쟁이 나요. 영국과 프랑스가 아메리카 식민지에 대해서 또 전쟁을 치릅니다. 저또 인도에서 또 전쟁이 나요. 누가 싸웠냐고요? 당연히 영국과 프랑스죠. 예. 하여튼 이 둘은 진짜 맨날 싸워. 예. 막 여기저기서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근데 모든 전쟁이 영국의 승리로 끝납니다.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 등등 프랑스의 세계 요소에 있던 식민지를 영국에게 뺏기게 되죠. 그래서 영국은 세계 각지에 광대한 식민지 제국을 건설하는데요. 거기서 얻은 이익으로 산업혁명을 이끌었고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구의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니까. 예. 크, 너무 넓다, 이거 진짜 근데.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오게 된 거고요. 영국의 식민지 각지에서 쓰인 언어인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돼서 지금 현재 세계 공용어가 영어가 된 겁니다. 자, 사실 7년 전쟁이라던가 카르나타카 전쟁 같은 식민지 쟁탈전에서 프랑스가 이겼다면 현재 세계 공용어가 프랑스어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아, 근데 우리나라 조상님들 뭐 했냐? 어? 뭐 하셨어요? 조선의 궁궐에 당도한 것을 환영하오 낯선이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속해 보시오.
아, 그게 제가 영상 그리 할 수 없어. 에? 가엾고 딱한 자로다. 이제 이 나라의 과학의 막강한 힘에 짓밟히고 말 것이건. 안녕하시오, 세종이요. 깨우친 임금 세종이요.